김신지의 오른발 골문 앞쪽으로 헤더 들어갔어. 문전 혼전 상황에서 선제골을 뽑아내고 있습니다. 방금 장면 다시 한번 봐야겠는데요. 선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우당탕탕하는 사이에 이 대전 안비고의 단단했던 이 골문을 뚫어냈습니다. 김지윤의 날카로운 코너킥. 그리고 혼전 상황. 네, 지금 50번 김지윤 선수로 보이죠. 김지윤 선수의 헤딩이 이 최원우 선수의 손에 스치고 옆 그물을 때렸습니다. 네,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. 스코어는 1대 최원우가 팀을 위기에서 다시 한번 살려내고 있습니다. 이번에 들어갔어요. 동점골을 뽑아냅니다. 양서영. 네, 이런 거거든요. 최현우 선수가 이 위기에서 팀을 살려놓자 양서영이 곧바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. 스코어는 다시 원점. 여러분, 이런 4강 경기, 정말 치열한 4강 경기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. 마지막 임지원 선수의 이 미스가 치명적이었고요. 양서영 선수 이 후반 들어오자마자 페널티킥을 만들어냈었거든요. 이번엔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.